세상에나. 아니 할아버지, 네. 우리가 그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 얘기해 볼까? 하나, 둘, 셋. 청담동. 너 파주에서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어 파주에서? 꽃분이가 참 이뻤는데. 꽃분 얘기하지 마라. 했냐 안 했냐? 자, 첫 키스한 장소는 하나, 둘, 셋. 청담동. 꽃분이가 참 이뻤는데. 꽃분 안 돼.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거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악연이라고 하는 거요. 여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악연이야, 악연. 이거는 악연이라고 하는 거라고, 악연. 왜 자꾸 악연이라고 하는 거요? 오늘 오는 우리 이쁜 손주들이 바로 이 악연으로 컴백해서 내가 끼어 맞춘 거 아니여? 엘라스트. 그래. 우리 손주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요? 우리 손주도. 난리가 났어. 인사 한번 해줘. 인사. 아, 인사. 둘, 셋. 미스터 엘라스. 안녕하세요. 엘라스입니다. 아 진짜 애기 때 보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범 가져와봐. 어떡하게. 어머나. 라노. 라노가 옛날부터 자기 의견을 잘 얘기했잖아. 웅변 대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잖아. 사진만 보면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래. 아 근데 이게 봐봐, 우리 라노가 아기 때부터 그렇게 배우상이었어. 그러네. 저기 어디야 건너마을 그 옆집에 할머니가 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 최근 들어 조금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죠. 어머나 어머나 내가 못 살아. 라노가 말을 잘해서 내가 중기상이요. 자 그러면은 라노야 저 우리 CCTV 보면서 미녀는 성유를 좋아. 너무 옛날 건가?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 어머 세상에. 나는 어떡해. 어머 어떻게 다음 성유는 라노야 라노. 어쩐지 할머니가 성유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미녀시잖아요 또 할머니가. 오늘 사왔어 그래서? 아니요 안 사왔어. 자 두 번째 장 넘어갈게. 그래. 아이고 제이미. 요거 자랑해야 돼. 체인님 이거 뭐야? 임명장. 저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될 건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지지를 얻어서 학생회 종교 부회장. 부회장! 안경 끼고 있잖아. 네. 똑똑해. 근데 알이 없어요. 안경에 알 있으면 뽀로로요. 근데 우리 체인이는 신기한 게 보니까 별명이 희한해. 국제통상학과 과대 잉커벨 그리고 대콩? 아니 뭔 별명이 이렇게 유식해요. 배운 사람 별명이네. 지금은 편입을 해서 방송연예학과인데 원래 다니던 전공이 국제통상학과였거든요. 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과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저한테 과대인데 조그만한데 막 뽀뽀 돌아다닌다고 핑커벨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귀여워. 잉커벨이래. 대콩은 뭐야? 대콩. 그러게 대콩은 뭐야? 제 인형이 또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온 땅콩이라 해가지고. 어머 귀여워. 나는 진짜 어우 잘못 생각했네. 뭔데? 아 콩벌레처럼 귀여운데 머리가 커서 대가리 콩벌레 한다니까. 나는 머리가 안 큰데 제가 왜 대콩이라고 하지? 우리 손주한테 대가리가 뭐여! 작고 소중하고 귀엽다. 맞아요. 그런 거. 아유 그래. 정말 귀여운 별명이야. 자 다음 장 봐보자. 자 다음은 백결이요. 백결이는 이게 사진이? 백결이는 정확히 32개월 때부터 고독했어. 표정이 백결아 설명 좀 해줘봐. 뭐여. 아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사진이 다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 표정에 변화가 없어. 같은 날 같은 일이 있었던 거요? 첫 번째 사진은 졸업식이어가지고 선생님이랑 헤어진 게 너무 슬펐어. 이날 하필이면 선생님이랑 슬펐어. 울고 나서 찍었어요. 오해하지 마. 이거 귀엽다. 슬픔의 표정이야. 그래도 이제 잘 웃고 있어. 근데 그 얘기 알아? 우리 백결이도 다
닮은 꼴이 있어. 그래, 닮은 꼴 얘기 좀 해봐. 멤버들이랑 지내면서 많이 알게 된 건데 제 얼굴형이 많이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랑 빗살무늬 토기는 분명히 대콩이라는 별명을 지은 애가 지었을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누가 지었어? 나와. 누가 지었어? 아, 대콩이 나와. 어, 대콩이 나와. 누가 지었어? 대콩이랑 빗살무늬 토기. 그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직도 짓궂네! 짓궂어! 어릴 때도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더냐고! 그래, 자, 빗살무늬 늑대 넘어가고! 어머나! 우리 구염둥이요! 원영!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또 그때 아기 때인데 머리에 또 스크래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자식, 저희 아빠. 아빠 미용사잖아요. 맨날 머리를 막 맘대로 했어요. 막 스크래치 내고 파마 시키고 앞머리 기르고 싶은데 계속 짧게 잘라가지고. 네 번째 사진 보시면 그래 이 표정 일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를 자를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머리도 이렇게 잘라놨잖아. 그죠? 할아버지 머리 까만 머리인데 탈색을 잘못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축구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축구부 테스트를 보고 온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합격했다고. 축구를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축구 선수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때 축구를 안 하고 만약에 지원을 했었더라면 아, 그럼 또 엘라스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 축구를 해서 이렇게 엘라스가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맞아. 지금은 축구 잘하는 가수요. 맞아. 인정이구나. 축가. 축가라니. 축가야, 그래. 축가. 우리 나중에 결혼할 때 축가 불러줘. 알겠습니다. 또 결혼해? 아니, 요즘 또 다시 하는 게 그죠, 유행이니까. 그 리마인드 있잖아. 아, 재훈이 유행이야? 아니, 리마인드. 요새는? 그래. 짠. 어이구, 로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되게 옷을 화려하게 신고 맞아, 걔가 그랬어. 우리 딸내미가 그랬어.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커서도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고 야. 옷을 사도 그냥 입지 않아요. 막 구멍을 뚫고 막 그럼 오늘도 넣거나. 무릎팍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죠, 본 거야. 막 그림을 그리고 웰라스틴에서 한 1등으로 잘 입지 않나. 동의하는 거요? 구엽습니다, 그냥. 구엽! 그러면 잠깐만, 누가 제일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해? 아, 저는 뭐 저죠. 잠시만. 원준이는?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야, 그럼 너 나랑 바꿔 입어. 너 이리 와. 양말이라도 바로 갈아 신어, 양말이라도. 야, 양말이라도 바로. 패셔니스타요. 그러면 잠깐만, 로미나. 이건 뭐, 이거 언제요, 이거. 제 미모가 또 빛나는 시기죠. 초등학생 때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캠프를 갔어요. 이제 여자끼리 방을 쓰고 남자끼리 방을 썼는데 이제 32명 중에 5명 빼고 이제 밤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자기 전에. 영민이는 뭐 할까? 라고 했다고 제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긴 자기 자랑을 처음 들었어. 밤잠을 못 이뤘던 그 친구들한테 CCTV 보고 잘 자요 한번 해줘. 27명의 소녀들아, 이제 그만 잘 자. 폭풍이 두려운데? 괜찮아. 짜잔. 아우, 승엽이. 근데 승엽이는 비주얼이 엄청 세련됐어. 아, 감사합니다. 취향이 완전 아저씨네. 팀장님이래잖아. 아니 뭐 어떤 부분이 또 아저씨요? 아, 또 이제 멤버들이 카페에서 커피나 이제 음료수 시킬 때 저 혼자서 도라지 차. 맞아. 내 쌍화차 뺏어 먹은 유일한 남자야. 그만 철학동 들어가겠네. 세상에. 근데 얘 이 사진이 확실히 자기가 잘생긴 걸 아는 거야. 얼굴에 주먹 올릴 정도면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거야. 오늘 괜찮네. 승엽이는 뭔가 차분하다. 그지.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예의 있고 학생으로서 우리를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이 많았어. 그래, 승엽이가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마당에서 혼자 절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 인사하는데 가마가 바닥에 닿더라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봐.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하나, 둘, 아이고. 왜 되는지 모르겠어, 내 스스로가. 짠! 아이고, 예준이가 나왔네. 예,
대춘이가. 내가 진짜 사진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예준이 이 사진 백일섭 선생님이 괜찮아. 예준아 이거 얘기 좀 해봐. 예준아 요 사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 애니메이션 중에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제가 그거 보고 꿈을 키우기 시작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다가 너무 어려워서 바로 그만뒀죠. 들고 사진만 찍고 버린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뒀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아 근데 우리 똘똘해 보이는 예준이가 똘똘했던 일화가 또 따로 있다고?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혼자 살려고 용돈 모아서 문화상품권을 편의점에서 사서 코드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코드만 받고 그냥 잠수를 타신 거예요. 아이고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맛본 그 절망감에 그 배신감에 경찰서로 바로 달려갔죠. 야 그래서 거래한 돈이 2만 원이었는데 총 합의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똘똘해. 경찰서부터 찾아가서 신고한 거 봐. 그래. 역시 똑똑해. 자 그리고 마지막 짠. 아이고 귀여워. 런쥔이는 어릴 때부터 끼둥이요. 맞아. 끼둥이고 이거 장난이 보통이 아니요. 아그 얘기 좀 해줘. 해줘 봐 얘기 좀. 그 런쥔이. 예전에 또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스티커가 있는데 앞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 주변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막 춤추고 100원만요 해가지고 100원 다 모아서 그걸 샀단 말이죠. 이야 아니야 뭔 춤을 췄는데 그때? 춤이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원주지가 계단춤을 정말 잘 췄어. 원투쓰리 뽀! 그렇지 그렇지! 야! 저 애기 때부터 저렇게 흔들었어! 귀여워 모르는 사람들 다리가 후달리는 줄 알았어. 보통 기증이가 아니야. 우리 같이 보러 앞으로 가는 거 오늘 가능해. 배고프지? 네. 그러면은 떡상 가지러 가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먹고 우리 손주들이 떡상을 해야 되니까 개인기를 하나씩 보여주면 돼. 예준이부터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네, 예준이 개인기 뭐요? 헛기침을 듣고 누구의 헛기침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준이가 눈을 감고 헛기침 소리를 듣고 원준이를 찾는 거예요. 아, 원준이를. 원준이를 찾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자, 몇 번일까요? 쉽다, 이건 쉽다. 아, so 정답은? 2번. 2번 정답! 오! 오! 맞았어. 진짜 맞았어. 맞긴 했다.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저는 되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이야! 제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진짜 어렵겠는데? 제가 예전에 태권도장 그 스쿨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스쿨버스의 그 엔진 소리를 듣고 저희 태권도 차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엔진 소리만 들으면 이 차는 몇 년식인지 다 아는 거야? 네네, 약간 좀 튜닝을 할 때가 됐는지 약간 그런 거. 이번에는 라노 찾기 한번 해보자, 라노 찾기. 라노. 네네. 오케이, 오케이. 2번 3번 어디서 4번 5번 자 라노가 몇 번째야? 자 라노가 몇 번째야? 이거는 어려워. 아 이거 진짜 누구야? 라노가 없는 것 같은. 어떻게 알았어? 없었어? 없었어. 야 나는 보고 있는데도 몰랐어. 진짜요? 예진아 그러면 그 다섯 명이 누구였는지 한번 맞춰봐. 마지막 건 혁이. 루미니 형이랑 혁이랑 원준이 있었어. 오 맞아. 야, 진짜 대박이다. 방송으로 확인해. 알겠습니다. 막내가 있으니까 이제 맞춤 개인기를 봐야지. 허리 치수를 제가 좀 마음대로 제가 한 6인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나 그거 배우고 싶어. 허리 인치를. 나는 얘기만 들어서는 뭔지는 모르겠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송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매우 부끄럽네요. 다들 처음 보는 거요? 치수로 저렇게 재는 건 진짜 처음 봐요. 59! 진짜 개미어리다 그냥. 자, 이제 늘릴게요. 들어갑니다. 71! 71! 71! 많이 나왔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아예 옷을 잡아당기는 그 상태로 네. 배를 가장 집어넣었어요. 가장 내밀면 와! 넣으면 오! 내밀면 오!
개인적으로 웨이브도 되잖아요. 어, 웨이브도 가능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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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인형처럼 약간 신체에 관한 개인기인데 저는 약간 이 머리 쪽을 손을 안 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여줘.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뭐야? 뭐야? 가발이네 가발. 에이. 가발이네. 가발이야. 가발. 아직 모르니까 이 사과 이거 호박을 한번 올려보자고. 자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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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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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사람. 되는 사람. 한번 해볼 사람. 어 원준이 원준이. 어 맛있게 먹어. 오예. 맛있게 먹어. 다음에 우리 승엽이. 저는. 아. 뮤지컬. 어, 뮤지컬. 뮤지컬이랑 가요를 분별해 가지고 따로따로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한번 들어 보자, 그럼. 홍강호 배우님의 지금 이 순간 불러보겠습니다. 예준이 말이야.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 왔던 사슬을 벗어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진짜 확실히 다르다.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와, 찢었다. 와, 진짜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승엽이 형이랑 같이 가서 오늘이 노래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찢었어. 날이네, 날이요. 날이다. 발성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게 뮤지컬은 이제 성악에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비감을 많이 써요.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앞이랑 뒤랑 같이 소리를 음축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앞에다가 쭉. 꼬리에요. 힙합 반성. 가요는 호흡을 많이 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듬을 많이 타면서 공기만 소리만요? 지금 이 순간 오 다르다. 마법처럼. 근데 또 로민이가 개인기가 기가 막혀. 아니 로민이는 어떤 개인기인데? 아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지드래곤 선배님 영상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우리 선주, 우리 선주야. 바로 선주 중 한 명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모창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대선배님이다 보니까 살짝 부담이 되네요. 약간 특유의 제스처가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해주고.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무고. 오야 비슷한데? 이젠 그내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영원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거 보살님이라고. 다른 노래도 가는 게 다른 노래. 다른 지디가 노래요? 지디가 부르는 다른 노래. 벌써 나 겨우 슬퍼 미칠 것만 같아. 오! 넌 왜 어겨웠어. 그래. 이거 한번 보여줘. 우리 지디가 눈썹 옆에 땀이 많이 났나 맨날 기대를 닦거든. 지디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도 모창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 전인권 선생님 모창을. 야. 하. 네. 목 푸는 것부터 달라. 하지만 후회. 울며웃던 마음 그것만이 내 새. 맞아. 더 있어. 이거야 여기. 그것만이 내 새. 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 하니? 야, 쟤 너무 웃기다. 원효가. 이거 방송에 안 나와서 있는데 너 도라이구나. 원효가. 야, 잘하네. 아, 진짜. 근, 진짜로.
근데 아유. 원혁이가 개인기가 또 있대. 또 있어. 또 있어. 그 축구 리프팅 차는 거 아시죠? 안 떨어뜨리고 차면서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바치고 싶은 트로트 노래가 있어요.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정인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불러? 그건 봤어? 할아버지 우리 백결이가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더라고. 눈부셔 눈부셔. 우리 백결이도 개인기가 기가 막혀. 백결아 보여줘. 뭐 잘해. 제가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성대모사 했는데 제가 몇 개 준비해왔거든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일 비슷한 거 먼저 보여줘요. 다음 일단 질럿. My life, right. 와! 질러 질러 또. 나는 알아, 나는 알아. 걱정하지 마, 나는 알아. 똑같아. 미탈리스크. 미탈리스크 기대된다. 뭐야 그? 나는 알아. 똑같아, 똑같아. 마지막으로 오버로드인데 이건 약간 몸을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져야 돼. 가지, 야 백결아, 일어나, 일어나, 백결아, 일어나, 가. 가자, 가, 가. 야. 야썰. 우리 원준이 봐. 원준이 성대모사 뭐야, 원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베놈 아세요? 베놈 맞지? 알지. 스파이더맨의 저거 입장.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치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제가 그 베놈을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베놈을. 베놈은 진짜 어려운데. 해 볼게요. We are Venom. 와! 뭐야? 와, 인정 인정. 와. 아니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형이 했던 그 질럿이랑 약간 비슷한데 맞아 맞아 좀 더 목을 긁어야 돼요 조금. 우와. 오늘 노래 못 부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하면 안 되는 개인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개인기 또 있어 개인기? 영탁 선배님이라고 막걸리 한 잔. 그 막걸리 한 잔 그 딱 그 단어 막걸리 한 잔만 아주 구수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오 막걸리 따른다. 오오오오 오렌지 맛 막걸리. 오케이. 막걸리 한 잔! 잘한다, 잘해! 아이고! 아니,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울할 때마다 보려고 이 짤만 제가 따로 편집해서 저장을 했어요. 오늘 끝나고 원준이 막걸리 한 잔이랑 전인구 선생님 동영상 찍어서 도장해야겠다. 도장해서? 못 살아, 못 살아. 왜 손주 동영상 찍어놓는 거지? 성장 동영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손주들 와가지고 좀 신나게 놀아야지. 맞아. 그 떡상 치우고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청곡을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흥얼흥얼 노래잔치! 빵빵빵빵빵빵빵빵. 심플스 베스트 화이팅! 에라스테스.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은 할아버지 팀부터 시작해드리니까 내가 눌러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부터요? 뭐야? 시작이야, 시작! 뭔데? 버스 안에서! 뭐야? 이 노래! 아, 뭐야? 아, 이 노래, 그 노래! 뭔데? 나 몰라.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결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놈을 보고 그렇지. 먼저 말 걸었잖아. 오케이. 없어. 마찬가지야 이런 게. 좋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인정을 못하겠어. 아니 이 명곡을 못 불러놓고 99점이 웬 말이십니까? 아, 그만큼 잘했단 거지. 괜찮아. 우리가 100점이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진정한 노래가 뭔지 보여주겠어. 아는 사람이 딱 부르면 되는 거야. 네. 어, 아는 노래다. 아~ 와, 화음을 넣었어. 화음을 넣었어. 우리가 이겼는데 아 마음만은 너희를 응원했다. 오케이 이번엔 봐주지 않겠어. 우리가 가보자고. 아 그럼요. 아, 몰라. 잠깐만 이거 알아. 이분들 몰라요? 알아. 행복 가자.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니? 아니, 나 흔들리
지금 그냥 나는 인정을 못 하겠지만 99점. 100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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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럼 100점. 이번에 100점 나와. 100점 나와. 100점 나오면 되지. 오! 챔피언! 아, 이번에 알지. 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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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더 꾸밀 게 있나요, 저는? 근데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이제 갈 시간이 됐어. 우리 손주들이 떡상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대. 근데 뭐 그냥 올라가면 뭐 하니까 타이틀곡 듣고 가야지. 나 그거 안 보면 안 보내줄 거야. 여기 마당이 넓잖아. 아, 네. 마음껏 뛰어놀아, 마음껏. 여러분, 우리 손주들 재롱단 한번 만나보자. 엘라스트 우리 손주들 대박 나라. 내 모든 시간들이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가. 아직도 그 기억에 잠겨 있어. Every day, every night 네가 또 찾아와. 아니면는데 네 생각 따라와. 벗어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아. 넌 왜 웃고 있어. 살 수가 없어. 그 끝을 알지만 그래도 넌 달려. 널 뵀음에도 나 끝없이 끌려가. 나 다 삼키고 할퀴고 지켜도 나는 너에게 빠져가. Fall down.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baby. 나를 구원해줘. 높이 오른 너를 보면 나는 무릎 오른 정상에서 왜 목을 묻어. 이제 모두 사라져버린 추억은 버려진 채 산막에 말라 비틀어진 같이 나무처럼 아무 가치 없이 구르다가 집앞이라 나를 내려본 낯선 네 표정에 상처 입은 채로 다시 내게 손을 뻗어 사랑해. 보면 무슨 일이 있을 거로 믿어. 한마디 말없이 나를 떠난 미래. 내 심만 아는 바람을 오늘도는 빌어.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어. 제발 빼줘 너의 손을. 마치 는 닥트윈 그건 나를 찔러낼 pain. 마치 어떤 일처럼 say hi. I can't I fight like a white man breathing. Just like a love relation. 너 없이 난 살 수가 없어. 깊이들 알지만 그래도 난 달려. 널 벗어나도 나 끝없이 끌려가. 나 다 삼키고 할퀴고 지켜도 나는 너에게 빠져가. Fall down.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baby. 나를 구원해줘. 하나, 둘, 셋.